Sometimes. 네, 안 보면 보고 싶은 김훈총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저희 시대 때는 항상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엑세팬이냐, 라르켄실이냐, 아니면 루나시냐. 네, 버즈비TV의 고품격하게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프닝 멋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의 슈퍼밴드들을 다 학창시절에 경험을 하면서 다 그죠? 좋아했었던 그 딱 세대니까 저희 세대는 이제 엑스제팬 쪽이 조금 많은 것 같고 저희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은 라르캉실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좀 기우는 것 같아요. 그 엑스제팬이 이제 한참 정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약간 우리나라의 모든 밴드 키드들한테 영향을 미치던 시기가 딱 90년대 중후반 그리고 라르캉시엘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기 시작한 게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딱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라르캉시엘 기타리스트 켄의 시그니처를 다시 리뷰를 해볼 건데 이 나이 때 그러니까 30대 지금 30대 초반부터 한 40대 초반까지 예. 한 요 정도 10년을 아우르는 그 기타 키드들 중에 이 밴드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선생님 그거보다 조금 더 윗세대이시잖아요. 선생님은 일본의 슈퍼밴드들 중에 가장 많이 뭐 즐겨 들으시거나 튜브 그렇죠. 좀 그 전 세대.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리얼타임으로 X라던가 그 다 보셨을 텐데.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선생님 그때는 그쪽 밴드보다 좀 다른 밴드를 더 좋아하셨던. 그뭐 미국 밴드도 좋고 영국 밴드도 좋은데 일본 밴드 중에서는 저 라르캉시엘 제일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그 제일 화끈하고 뭐가 좀 엑스제팬은 좀 재팬틱하잖아요. 라르캉시엘은 이렇게 슬쩍 보면 안 재팬틱해.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각자 마음속에 일본 밴드 세 개씩만 꼽아 보죠. 저 라르캉시엘, 튜브, 저 그리고 바우아우. 바우아우. 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 뭐 라르캉시엘 하는데 저는 라르캉시엘은 저한테 없습니다. 탑3가 아니에요? 네, 저한테 탑3가 아니고 저는 뭐 당연히 X가 1번이고 그 다음 루나씨, 그 다음 샴쉐이드. 아, 샴쉐이드가 있다. 샴쉐이드. 트립체크. 아, 뭐 미쳤죠. 네, 그렇죠. 상남자 밴드죠. 네. 일본에서 좀 보기 힘든 그렇죠. 사나이 밴드.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사실 앤더슨 샴쉐이드 때문에 샴쉐이드. 아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색깔도 저 제 거랑 똑같은 색깔이에요. 네. 저는 이제 또 두 분한테 없는 탑이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 있을까? 전 비즈가 있습니다. 아! 전 비즈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 비즈를 내가 빼먹었구나. 아, 죄송합니다. 비즈 들어가나요? 아, 이러면은 루나씨 형들이 빠져요. 아, 그렇군요. 비즈가 사실은 비즈가 루나씨한테 좀 비비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엄청 대단한 밴드인데. 위대한 밴드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장르가 좀 너무 다르긴 한데 또 저는 엑세팬이랑 약간 비등하게 좋아하는 원탑이라 생각하는 게 사실 미스터 칠드런. 아, 미스터 칠드런. 네.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렇군요. 근데 루나 씨 형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했지만 네. 루나 씨가 이렇게 슬금슬금 밀리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비즈 형들이 워낙 대단하신 분들이라 저도 이제 약간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 세대보단 조금 이제 좀 아재 감성이 있는 게 저는 이제 비즈, 튜브, 엑스예요. 네, 튜브가 다른군요. 근데 이제 튜브랑 라르크랑 이제 세대 차이가 조금 있긴 있지만 저는 이제 그 둘이 좀 저한테 있어서는 좀 이렇게 비슷한 정도의 그거고. 그래서 저는 오프 코스도 있는데. 오프 코스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오프 코스 그 사요나라, 사요나라, 사요나라. 그거 부르신 분이 오프코스 보컬이었는데 되게 옛날 밴드고 저 일본식 J-POP J-POP 밴드인데 되게 잘했고 그 해산 공연할 때 막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 거. 아, 그렇군요. 사요나라가 그렇게 부르면 네.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요나라. 제대로 사요나라를 네. 하셨군요. 네, 또 각자 어떤 마음속에 또 일본 밴드를 꼽으니까 또 굉장히 또 신이 나네. 재밌네요. 네. 어렸을 때 시절이 또 생각이 나면서 요즘 또 안 그래도 또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지금 한참 인기인데 네. 그 어렸을 때 좋아했었던 그런 일본 음악에 대한 다 자기의 그런 또 추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라르캉시엘이 기타를 보고 반가워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라르캉시엘의 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라르캉시엘의 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짝만 해보자면은 라르캉시엘이 결성이 1991년도에 돼서 이제 30주년이 넘었습니다. 네. 이미 30주년이 넘었고 네, 메이저 데뷔도 94년이니까 네. 네, 정말 오래됐죠. 대단한 밴드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워낙에 밴드 멤버 면면이 한 명 한 명이 다 아주 출중한 네, 맞습니다.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는 밴드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라르캉시엘의 곡을 카피를 해보면
쉽지 않다라는 걸. 아, 안 쉽죠. 절대 안 쉽죠. 네. 그리고 라르크 행실은 특히나 베이시스트들이 참 좋아하는 밴드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베이스 라인이 뭐 말할 것도 기가 막히죠. 네. 네. 테크니션으로도 워낙에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멤버는 지금 하이도 가장 유명하죠. 하이도는 하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하이도의 그 키 때문에도 좀 유명하잖아요. 네. 요정. 네. 우리 아 그게 쪼꼬미 우리 쪼꼬미. 근데 정말 그 어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멋진 보컬이 엄청나죠. 특히 이제 우리 시대 때 가장 히트를 기록했던 곡은 역시나 그 GTO의 OST였던 드라이버스 하이. 맞아요. 드라이버스 하이죠. 엄청 사실 드라이버스 하이가 그 라르캉시엘의 인기를 견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곡인데. 아 일본 네.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럼요. 저는 뭐 그때 당시에 정말 너무 좋아했죠. 그리고 기타무라 켄 오늘 기타무라 켄 시그니처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기타무라 켄 같은 경우에는 기타리스트로도 너무 뛰어난 영향을 보여줬지만 작곡가로서 맞습니다. 사실 라르캉시엘의 이제 네 명 중에 거의 절반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정도의 이제 프로듀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켄이 썼다라고 하면은 다른 곡들보다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테츠야 방금 이제 베이스 네. 얘기했던 테키로. 유키로는 이제 드럼에 사쿠라가 탈퇴하고 97년에 네, 이제 좋았죠. 서포트 멤버로 드럼을 쳐오다가 98년도부터 이제 정식으로 들어온 멤버가 드러머 유키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의 밴드 멤버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엄청난 그런 커리어와 그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록들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1997년도에 도쿄돔 5만 5천석 4분 만에 매진. 그리고 일본 4분이요? 네. 일본 최초 싱글 3장을 동시 발매해서 세 싱글 모두 1, 2, 4위로 오리콘 탑5에 진입했던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본 최초 앨범 2개 동시 발매 및 아시아 7개국 동시 발매. 그러니까 뭐 동시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모았다가 팍 터트리는 한 번에 터트리는 거. 그렇습니다. 결성 15주년 도쿄돔 양일 11만 석 2분 만에 매진. 아, 2006년도에 5만 5천 석 4분 만에 매진보다 4배 빠른 거죠. 그렇죠. 4배 빠른 거. 인원은 2배, 시간은 절반. 4배죠. 4배. 대단한 밴드. 굉장합니다. 네, 그리고 2017년에 결성 25주년 기념 공연을 도쿄돔에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0개국에서 라이브 뷰잉으로 진행을 했고요. 정말 수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슈퍼 밴드 중에 슈퍼 밴드 라르캉시엘이었습니다. 야.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켄의 기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살펴보시죠. 되게 부자시겠는데요, 켄. 네. 아유 뭐 여기 봐도 뭐 무슨 중동 부호의 예. 그런 취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금장에 뭐 날려놨죠. 보통 금색을 칠하고 하얀색을 칠한 다음에 깐 게 아니라 하얀색에 금을 금칠했어요. 맞아요. 역시 또 이번에도 서스테인이 굉장하게 아주 뭐 다 서스테인이야. 네, 서스테인. 네. 온갖 군데 서스테인밖에 안 보여. 나사까지. 나사까지. 야 이거 뭐 서스테인. 금장 서스테인. 네, 그렇습니다. 오리지널 화이트 색상의 바디와 네. 매칭 헤드스톡 그리고 라지 헤드 가지고 있고요. 네. 픽가드가 아크릴인 것도 네네.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 포인트가 되겠죠. 픽가드에다 픽업을 붙인 게 아니라 다 박은 다음에 이걸 그냥 네. 걸려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자기의 정체성이 아주 확고한 네. 금색 도장과 아크릴 픽가드 네. 이것만 봐도 사실 켄 기타라는 게 바로 티가 나는 그런 디자인 포인트고요. 상세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1펜이에요. 예. 펜도 네. 재펜입니다. 284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펜이고요. 전장은 99.5cm, 무게는 3.69kg, 두께는 44 플러스 2mm, 네. 12프렛 뒤뚤레는 79mm로 의외로 피지컬이 좋은 기타입니다. 네. 라지헤드니까 당연히 키도 좀 크고 그죠? 예, 예, 그리고 맞아. 뒷둘레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네, 상남자 같은 느낌이 네. 좀 있어요. 바디는 엘도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캔 U쉐입 넥에 사틴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이게 다 보여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우와. 이쪽 플레이트도 다 금이죠. 네네. 아, 그 안에도 금칠을 좀 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오, 다 이게 서스테인이 다 금칠이네. 엄청나다. 여러분 서스테인과 금장은 관련이 없습니다. 네. 저희 버즈비 밈이에요. 오해 네. 없으셔야 됩니다. 그, 저게 그게 안 끊길 것 같아요. 카팅 같은 플레이를 못 할 것 같아요. 아 네. 이거를 잡아도 계속 울리는 거야. 왜 울리는 거야? 막 이럴 것 같아. 네. 네. 그리고 헤드머신의 락킹 튜너 고토 SG38107L6MGTGG 역시 네. 금장이고요. 네. 너트는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에 42mm 네. 그리고 지판은 메이플이 올라간 형태죠. 네 맞습니다. 세컨트 라인이 없고 올라가 있습니다. 네,
지판공률 반지는 241mm, 스킬 길이 648mm, 21 빈티지 스타일 프렛이고요. 넥과 미들에 V모드 2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2개, 브릿지에는 FAT 50th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컨트롤은 이게 원볼륨 2톤이 아니고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4겐 브릿지 픽업 블렌더, 그리고 5A 픽업 셀렉터가 있어요. 6세드 퓨어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역시 금장, 금금금. 근데 이걸, 이게 가변 저항이 알파예요. 엄청 비싼 게 들어갔네. 그렇군요. 와, 금칠에다가 금칠에 뭐 아주 뭐 럭셔리한 거. 은총 씨도 그래서 오늘 약간 이렇게 금칠한 시계를 그렇죠. 그래서 네, 서센이 세 배로 길어져. 내 손에도 지금 서센이 시끄러워. 안 끊겨, 안 끊겨. 여러분 서스테인은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소리가 좋은데요? 소리가 되게 캔캔해요. 네, 캔캔, 캔캔, 캔캔. 그죠? 오, 오. 저는 사실 이거 시연 때는 잘 못 느꼈는데 네, 지금 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블렌드를 해본 건데 네, 이 텔레캐스터적인 느낌이에요. 네. 이런 거 활용도 좋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팬더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마샬로 한번 바꿔볼게요. 마샬로 바꿔볼게요. 바로. 좋은데요? 오, 좋다. 정말 뭔가 사운드가 굉장히 힘 있고 쭉쭉 뻗는 그런 락킹한 사운드. 정말 라르캉시엘의 그런 곡들을 연상을 했을 때 정말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아주 균형 잡힌 톤이 나오네요. 마샬 네, 게임도 한번 들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좋다. 좋습니다. 깔끔하면서도 힘 있는 락킹한 사운드. 진짜 정말
J-락을 떠올릴 때 네,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사운드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기타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뭐 드라이버 해. 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아니, 뭐 근데 제가 이거를 사실 뭐 정확하게 카페 본 적은 없고 네. 근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네. 너무 많이 들어서 머릿속에 그냥 대충 있는 네. 그래서 그냥 굵직굵직하게만 쳐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은총 씨가 원래 카피를 진짜 잘 안 하잖아요. 하지. 근데 이 정도 기타가 오면 은총 씨도 합니다. 합니다. 네. 네. 조금은 합니다. 이건 해야죠. 네. 그렇죠. 이건 좀 예의죠. 네. 네. 이거 갖고 뭐 내가 뭐 그냥 뭐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하면 아쉽지. 아, 좀 아쉽지. 네. 그렇지. 우리가 뭐 한 요 정도 기타가 오면은 은총 씨도 좀 움직인다. Yeah, 네, 네 그럼 은총 씨 버전의 드라이브 하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야, 이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 그죠? 연주. 와, 이건 정말 명곡이에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 소리만 들으면 네. 아, 그죠. 맞아. 이거를 들으면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죠. 맞아요. 네. 그 GTO라는 만화가 실제로 그 되게 재밌었고 그 원래 그 GTO가 있기 전에 원래 상남인조였어요. 상남인조. 그들의 이제 고등학교 시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다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이걸 보시는 요즘 MZ 세대들은 네.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근데 하지만 저희 세대 때는 이게 네. 굉장히 뜨거웠던 만화이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제로? 크로즈 제로 맞나요? 맞습니다. 그 크로즈 제로. 그게 지금 하이앤로우라고 시리즈가 또 계속 있어요. 영화가 네. 나와요. 네. 네. 아마 요즘 학원물을 이제 보는 어린 친구들은 아마 그거랑 좀 비교하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요즘 친구들한테 오히려 이걸로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한테 제일 핫한 어떤 학원물이라고 하면은 네이버 웹툰에 있는 그런 뭐 외모지상주의? 뭐 외모지상주의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 싸움 독학 뭐 이런 수준. 맞아. 거의 이 정도 수준의 그 정도 임팩트가 수준이었어. 있었던 우리 네네. 시대 때는 그 상남 2인조와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연길이 교사가 되는 것까지 교사가 됐죠. 말도 안 되게. 실제로는 이제 오니즈카라서 그레이트 티처 오니즈카에서 GTO라는 네. 아주 명작 만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좀 굉장히 좀 세고 매고 지금 보면은 좀 쓰레기 같은 것도 많고. 근데 뭐 저는 약간 뭐 모르겠어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셔도 되게 재밌는 작품이에요. 로망이 있어요. 네, 그 세기말적인 감성도 있고 일단 웃깁니다. 네. 너무 웃겨요. 말도 안 돼서. 네. 말이 안 돼서. 그 일본의 그런 불량 학생들의 어떤 그런 세태를 네. 여실히 담아놓은 네. 맞습니다. 상남인조 네. 용의와 연길 너무 재밌습니다. 네. 아, 우리 오늘 일본 추억 놀이 제대로 하네. 네, 좋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연주까지 다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금가루 뿌린 참치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 금가루 뿌린 참치회 좋습니다.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캔이라는 이름 안에 다 끝났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캔이라는 이름 안에 다 끝났다. 저는 무지개 같은 사운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같은 네. 뭐 라르캉시엘이 이제 무지개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네. 정말 우리가 제이락 하면 생각나는 그런 요소들이 여기에 딱 다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들어서 무지개 같은 제이락 사운드 그 이제 픽업 블렌더서부터 네. 그 5웨이 픽업 셀렉터까지 이 버릴 톤이 없는 게 참 기타가 참 알차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 재팬 팬더가 그 되게 퀄리티가 뭐 정말 예전이랑 너무 다르고 이제는 뭐 아예 좀
다른 영역으로 봐야겠죠. 거기에다가 사실 시그니처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름값이 붙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걱정이라 하면 그거에 비해 예. 기타가 좀 너무 이름값만 붙었네 이런 기타들도 간혹 보면 있거든요. 근데 활용도가 굉장히 네, 높고 치우치지가 않았어요. 네, 네. 지금 뭐 사운드 같은 거 들어봐도 뭐 이 싱글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소리들 다 들어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픽업 하나하나의 존재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싱싱싱 픽업이 이제 그런 픽업 세트가 달린 기타가 필요하신데 좀 여러 장르로 쓰고 싶은 분이 계시면 시그네처라는 걸 떠나서도 저는 이 기타 되게 괜찮다고 봅니다. 주저없이 골로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쁘잖아요. 맞아요. 시그니처라는 걸 떠나서 되게 좋은데 시그니처 티가 너무 많이 나긴 하죠. 그렇긴 네,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라르크엔 씨에 좋아하시는 거 사시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뭐 그런 감정으로 사는 기타지. 그건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그 1편에서 나온 시그니처들은 거기다 팬들이 보면 눈 뒤집어 말하는 그런 기타들도 많았어요. 네. 파이널 판타지도 있는데 네, 오늘 캔도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스쿼드를 한번 해볼까요? 돌려보야 네. 되는데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0, 네.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9점 나왔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9. 오, 디자인 오. 되게 마음에 드셨나봐요. 이게 메이플렉, 화이트에서 네. 오는 조합이 멋있고, 근데 이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이게 너무 전통성에 약간 벗어나는 네, 디자인이긴 하죠, 이 패턴이. 근데 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재민 씨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네네네. 총점 8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79점. 이 형도 사운드는 굉장히 저 사운드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좋았고 근데 저는 이제 디자인 이건 좀 제 취향이 과해서 16이고 그래서 평균 점수 80.33. 이게 되게 높게 나온 게 우리가 최근에 이제 1편에서 했었던 여러 시그니처들을 비교해봤을 때 80점을 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네. 다 70점대죠. 잉베이가 그나마 79.33 제일 비슷하게 갖고 미치하루아타 시그니처가 한 77에서 79 사이 정도 나오고 다 70점대네.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좀 70점대 초반이 나온 그런 것도 있었고 80점 넘은 거 리치 코젠 넘을 만했지. 그 리치 코젠은 사실은 네. 뭐 사운드 워낙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미아비텔레가 77 정도 나왔고요. 한 그래서 지금 보면은 1펜의 시그니처 모델들 중에서는 거의 리치 코젠 거 말고는 거의 최고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켄. 자 오늘 이렇게 켄 스트라토캐스터 익스피리먼트 넘버 1이라는 기타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랜만에 스칸달로 합니다. 스칸달. 네. 스칸달의 하루나 스칸달도 참 진짜 롱런해요. 네, 대단합니다. 스칸달 처음으로 시그니처 했을 때 와 이런 밴드가 있구나 막 이랬는데 이제는 뭐 거의 중장년 중장년까지는 아니고 장년은 아니지만 네. 뭐 어쨌든 대단합니다. 대단한 밴드가 됐다. 걸밴드로서는 진짜 대단한 네.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밴드가 맞아요. 이제는 정말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슈퍼밴드의 예, 하나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마미. 네. 스캉달의 마미죠. 네, 스캉달의 하루나와 마미인데 옛날에 우리가 이 처음에 했을 때는 와 정말 이렇게 소녀들이 잘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무게감이 달라요. 이 둘의 하루나랑 약간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건 아니지만 네. 예전 이건 같은 아니지만. 어떤 소녀소녀한 귀여움보다 이제 어떤 아티스트로서의 그죠. 아우라가 느껴지는 네.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바로 2시간 연속으로 스캉달 시그니처 달려볼게요. 네.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